자,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바로가 왼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펀칭. 자, 살아있어. 왼쪽으로 다시 헤더. 자, 손에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네. 전북 선수 지금 8명이 달려와서 주심을 네. 에워싸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 네. 손까지 맞고 여기서 방향이 또 틀어진 것인지. 자, 최근 경기들에 네. 있어서 이 슈팅이 그대로 오른쪽 손을 무릎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자, 일단 김동준 주심이 빠르게 김동준 주심 날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전북의 선제골 찬스 일루첸코! 일루첸코! 전북의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일루첸코는 세 경기 연속골입니다. 자, 박배정 선수가 방향을 완전하게 읽어냈는데 슈팅 속도가 워낙 강도가 있다 보니까 손끝에 걸리긴 했지만 세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단독 선두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동호.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더! 헤더! 골! 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잘라 들어가면서 네. 조유민이 헤딩을 돌려놨고 김건웅의 슈팅까지는 이어지면서 득점이 됐는데 네. 아, 오. 지금 이유현 선수 지금 이유현 선수의 라인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옵사이드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오랜 시간 오, 그대로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아, 네. 이게 저희가 봐도 이현 선수의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됐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자, 김건우 선수가 조유민이 앞에서 잘 잘라 먹었고 이거 돌려준 거 머리로 결정을 지었는데 VAR과 소통 이후에 네. 그대로 득점을 인정이 됐습니다.